증인께서 계속 증언하시면서요. 고영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심지어는 조작했다, 고영태가 조작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을 가리켜서 걔네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걔네들이 만든 계획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그 걔네들이라고 증인이 지칭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고영태. 예. 그다음에 또 유상용. 유상용. 노승일. 노승일. 그다음에 김수현 정도라고 생각. 김수현 정도다. 예. 박헌영이요. 박헌영하고 거기에 박원호는 포함 안 됩니까? 박원호 씨는 나중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 이 수사 기록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증인께서 두세 번 언급하신 사람 중에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진동이라는 분이 어느 신문사 기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선일보. TV조선 정치부장, 전 정치부장 말하는 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상은 더 그분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없습니까? 그 TV조선 기자라는 거 이외에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김수현 씨가 저기 누구지? 네. 그 이진동 기자인가 그 뭐 정계에 진출하려고 그럴 때 아마 그 정책을 도와줬던 이반자라든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이진동이라는 그분께서 그 정치 국회의원 출마했다 이런 건 모르십니까? 그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김수현이라고 아까 그 이름 예.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기네들이 예.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다. 네. 그리고요, 그분이 그 어느 지역에 출마했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거 아세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좀 관심이 없어서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이제 스터디를 해다 보니까 그렇게 얘네들이 계획적으로 꾸몄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안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예, 예. 계속 뭐 CCTV 찍은 거를 고영태 씨가 갖다 주고 그랬는데 자료가 모자르다 뭐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런 얘기는 제가 간혹 들었습니다. 예, 그때가 아까 증인이 증언할 때 보면 2014년도부터 고영태가 이진동이라는 분과 그 어떤 자료를 주고받고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인가 그 주식회사 그 유상용 씨가 누가 대표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측근 지원을 하면서 계속 그걸 유지를 하면서 저를 견제하고 저를 결국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지금 그치죠. 생각합니다. 예. 정의는 2010년 8월경 한강 둔치에서 미래재단 사무총장 이승환으로부터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승환 등이 가지고 있는 것을 터뜨리겠다는 협박받은 사실이 있죠. 네. 고영태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죠. 네. 고영태와 이승환은 정인에게 이와 같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인이 고영태와 이승환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인은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틀립니다. 사실과 다르다. 네. 유상용이 운전을 하고 갔고 걔네들 둘이서 와서 그 뭐 녹음 파일인지 뭔지 그때 TV조선에 그 넘긴다고 이진동 기자한테 넘긴다 그랬을 때부터 그 녹음 파일을 갖고 다니면서 뭐 틀면서 계속 협박을 했고 차은택 씨한테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그 이성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으라는 그런 공갈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검찰에서 진술을 증인께서 했습니까? 이렇게 협박받은 사실이 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 그런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만 하느냐 그랬더니 뭐 거기서는 뭐 검찰에서 자기네들 원하는 방향대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굳이 지금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아까 2014년도에 그 뭐 게이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그렇게 협박을 받은 겁니까? 뭐 이 정권이 끝날 무렵쯤에
그 게이트를 터뜨리겠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달래가면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뭐 제가 이 그 블루케이랑 이렇게 연결돼 갖고 더 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결국 폐업을 하고 문을 닫으니까 결국 뭐 계속 그 이진동 기자한테 그 자료는 계속 갖다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협박받은 내용입니까? 2014년도가 아니라 15년도나 14년도 그쯤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4년도 정도에 이진동 기자하고는 굉장히 가깝다고 다 얘기를 네. 하면서 네, 네. 그때도 뭐 자료를 갖다 줬는데 뭐, 당시에 협박했던 사람들이 뭐 고영태나 유상영, 노승일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유상영이가 그 저기 그 누구죠? 김수현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근데 저도 헷갈리는 게 그 유상용 씨가 들어와 갖고는 고용태를 흉을 막 보고선 이렇게 사이가 나쁘니까 쫓아내라 그랬다가 또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또 같이 다 지금 그 언론에서 하는 거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저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저를 완전히 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독일에 있을 때도 그 의도적인 그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연합기자 그거 문자도 저한테 계속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그 유상용 씨가 보내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보낸 건데 그거를 뭐 제가 그거를 유도적으로 그렇게 했대는 또 이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어디에서 진실이 있는지 어디 누가 진짜 사람인지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그 증인은 그 고영태 씨 친구 유상영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블루케이 그 폐업하기 한 달 전에 저기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저기 준비하는데 뭐 일을 시켜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폐업하는데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저한테는 지금 측근이라고 나오는데 절대 측근도 아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유상영 씨는 그 강남에 그 주식회사 예상이라고 별도 회사를 차려놓고 네. 뭐 따로 활동을 했었고 아마 고영태 씨도 뭐 거기에 약간 관여가 된 것 같아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나요? 그거를 계속 그 같이 그 김수현 씨랑 계속 거기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계속 그 회사를 이제 이어가면서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회사를 해갖고선 자기네가 뭔가 도모해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어떤 완성된 뭐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계획이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그 증인 말씀하실 때 그 고영태 씨는 뭐 기초적인 워드 작업도 전혀 못하는 컴맹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고영태 씨가 뭐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뭐 기타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했을 때는 아마 친구인 유상영 통해서 많이 그런 걸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유상용 씨가 거의 다 그거 해갖고 왔고 그 뭐 인투리스인가 뭐도 말도 안 되는 그 계획서를 그 저 검찰에 제출한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아, 인투리스도 유상영 씨가 제출했고 뭐 문서라든지 기타 뭐 이메일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유상영 씨하고 그 김수현 씨가 다 도와줘가지고 그 옆에 저기 블루케이 바로 옆에 사무실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 블루케이랑 그 예상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네? 거리가 사무실 위치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 있었습니다. 한 5분인가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블루케이 K스포츠를 자기네들이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갖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체육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그 청문회 때 그 고영태 씨하고 뭐 집 문제, 돈 문제로 뭐 싸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언제, 그 왜 싸우신 건가요? 아니 돈을 자꾸 저기 임차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 안 좋은 게 확확 그 저기 사업 자금하고 이런 거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제 뭐 대통령 측근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하니까 감정이 쌓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회사를 좀 차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영태 씨가 그 증인한테 뭐 돈이라든지 재반 여러 가지를 자주 요구를 하는 편이었나요? 몇 번 저기 보니까 사업 자금도 좀 대준 것 같고 한데. 네, 네. 뭐 한 몇 번 정도 그렇게 대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신용 불량자여 있어가지고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절대 쓰지 못하는 그게 돼가지고 그때 저희 그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대여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고영태 씨가 신용 불량자여서
뭐 본인 명의로 뭐 대표이사로 취임하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네. 아마 뭐 다른 측근들을 세우고 그리고 뭐 돈도 없기 때문에 증인이 돈도 빌려주고 뭐 이런 네. 관계였던 건가요? 이후에 네, 이상입니다. 에, 누군가가 뭐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증인에게 협박을 하고 우격다짐을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고용태입니다. 고용태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증언하시면서 걔네들 기획에서 뒤집어 씌운다 그러는데 그 걔네들이 정현식과 박헌영 이외에 또 누구라는 얘기를 아까 하려다가 못했습니까? 아니 K스포츠단은 그 K스포츠단이 움직이는 그 사업계획이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전부 블루K에서 무슨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같이 갑자기 지금 제가 독일을 갔다 오니까는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전부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에서 무슨 어떤 수사 방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